은평구 진관동 일대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2008년 말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는 약 16,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쓰레기통은 좀 특별합니다. 이것은 은평뉴타운에 설치된 최첨단 쓰레기통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바코드가 부착돼 있어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이렇게 문이 열리고 쓰레기를 투하하면 됩니다. 쓰레기들은 땅속에 수송관을 타고 바로 소각시설로 이동됩니다. 덕분에 은평뉴타운은 쓰레기 수거차가 오지 않는 유일한 동네입니다. 쓰레기 적체 공간을 갖다가 없애가지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쓰레기 청소차가 다니지 않으니까 이 냄새라든지 주민의 민원이 없는 상태죠.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함께 버릴 수 있는 점이 편리합니다. 또 소각을 하며 발생한 폐열을 회수하여 지역 난방에 공급하기 때문에 자원순환이 이뤄집니다. 시설을 이용해본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쓰레기 음식물이랑 그걸 여기는 한 번에 같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따로 배출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런 시스템은 돼 있어서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쓰레기를 같이 버리니까 그런 점은 좀 되게 많이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저분하지 않고. 하지만 시설을 악용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바코드를 오려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쓰레기통 앞에는 바코드 재사용을 하지 말라는 메시지까지 붙어 있습니다. 은평뉴타운 인터넷 카페에도 바코드를 재사용하는 주민들에 대해 비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쓰레기 무단 투기. 한 단지의 쓰레기통을 살펴보니 쓰레기 무단 투기 경고장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마구 버려놨습니다. 근처에서 잠시 지켜봤습니다. 상가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박스에 담긴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입니다. 쓰레기통 앞에 쓰레기 봉투들이 그대로 나뒹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잦은 고장을 문제 삼습니다. 쓰기는 편리한데 자주 고장 나더라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대면은 문이 열리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고장 나갖고 안 된다. 바코드 사용하는 게 좀 그게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냥 냄새가 안 나서 여름에 좋기는 한데 그 바코드 낸 분이 그 쓰레기통 작동이 잘 안 돼서 그냥 옆에 두고 가시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첨단 시설을 설치만 하고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또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앞선 의식도 동반돼야 할 것입니다. TBS 안경원입니다.